자, 이번 업데이트 5.0 떡상 기원 이벤트! 좋아요 1000개를 달성시 무려 1000노복스에 해당되는 요리를 우리 검정이분 한 분을 추첨을 통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왕! 저 잘생겼어. 자, 오늘 알아볼 것은 킹피! 자, 킹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우리 또 아주 멋있는 또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태양색! 자, 이게 태양색인데, 태양색을 또 다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색을 모른다기보다, 자, 태양색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떨 때 발동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태양색 가봅시다. 렛츠고! 자, 이 태양색은,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저 현상금이 제가 199만인데 여기 이 두 사람은 저보다 일단은 다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양색을 썼을 경우 과연 기절을 할지. 여기 좀 헌터형이는 일단 저보다 낫거든요. 이 셋이 일단은 어떤 사람이 기절을 할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3, 2, 1 갑니다. 렛츠고! 와, 이게 보니까 확실히 폐양색은 현상금이 높은 사람은 걸리네요. 이러면 현상 높은 사람이 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 싸울 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좋다. 자, 그리고 무장색, 그 무지개 무장색이 있으면 폐양색도 무지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여기 체력바 보이시죠? 여기 이제 폐양을 쓰시면 왕관, 왕관으로 변합니다. 이건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허락받고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폐양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 나 오늘 폐양색을 처음 쓰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진정 살 거를 왜 나 몰랐을까. 아유, 아쉽네요.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우리 폐양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들 어떠셨나요? 이 폐양색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하바 안녕. 구독, 좋아, 구독 해주세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영상 3개가 있죠? 그거 클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